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최근에 다시 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도 나아지는 데다가 이제 뭐 완성차도 그렇지만 부품주들까지 지금 같이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부품주들이 또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3월, 4월 계속 쉬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완성차가 제대로 완성이 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또 같은 하위 벤더사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과 고통을 겪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 흐름 속에서 자동차주가 이제 좀쉴 때도 쉬었었지. 이제는 갈 때가 됐어. 라는 그런 맥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각각 이제 기업들 또 정부 관계처에서도 얘기들이 언급이 되면서 부품주에 조금 더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들 관련주들이 또 가벼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완성차가 1% 움직일 때 조금 더 작은 시가총액의 작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5%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전체 시장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현대차, 기아, 뭐 만도 등등 부품주까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오늘은요, 좀 마이너스 약보합권, 또 보합권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차량 하면은 그 연관되어 있는 전장 부품 관련주들, 뭐, 또 타이어 관련주도 있어요. 연관지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아침에도 강했는데, 뭐, 오후장 들어서면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2% 가까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동안 좀 많이 오랫동안 쉬어갔었느냐 쉬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까지 관련주들 역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중에서 우리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DY를 보고 있어요. DY. 네, 이 DY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100% 자회사 DY 오토가요. 수소차 엔진을 식히는 쿨링팬 모터를 개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 하면 또 DY 이런 식으로 또 연상시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인 투자자들이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DY의 경우에는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보유 수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6,450원권 현재가 움직이고 있는데 6,400원에서 500원 사이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가격권 매수 가능하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정도 될것 같아요. 6,000원 선 제시 도와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30% 정도 열어두고 8,500원 선까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뉴스 코스 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